기어 박스는 이 개발된 순서입니다. 이게 먼저 개발됐고 그 다음 이게 마지막 개발된 기어 박스입니다. 여기에 라쳇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소음 저감이 되지 않는 라쳇입니다. 이 소음 저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정도 소리가 나고, 이건 소음 저감이 되었지만, 여기에는, 오일이 없고, 그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소음 저감 장치에, 오일까지 삽입되어 있습니다. 확연히 소리가 줄어든 것을 아시겠죠? 아마 오이기 때문에 이 소음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기어박스의 그 벨트를 사용해 보니까 벨트가 확실히 체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분 좀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부드럽다는 느낌과 그리고 조용하고 이게 아무래도 체인 대비 한뭐 30%? 이게 무게가 70g 정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엄청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출렁인다고 해서 어떤 잡음 같은 게 들리지 않고 이 접촉면 같은 게 상당히 부드러워서 뭔가 느낌이 좋은 그런 느낌이 페달링 할때 좋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어박스와 함께 제가 레버를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 레버가 제가 이게 트리거 버튼식 그런 레버를 했었는데 사실 이 뭔가 느낌이 편리성은 있지만 뭐 즉각적이거나 그렇게 뭐 고품질의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부피도 좀큰 편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 그립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이 레버가 보통 알고 계시는 그 그립 레버는 뭔가 이렇게 일정 구간에 뻑뻑한 느낌, 그리고 돌릴 때 뭔가 느낌이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 제가 만든 그립 레버는 이게 좀 생각보다 부드럽고 이 회전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1단부터 15단까지 어느 위치에서든 항상 같은 힘을 주어서 회전이 할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변속이 실제 기어박스에서 이걸 돌리는 동시에 즉각적으로 거의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변속이 신속하고 명확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행을 다급하게 할때 버튼을 세번 누르는 것보다 이걸 한번 이렇게 돌려주는 게 훨씬 4단, 5단까지도 한 번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드레일러 변속기는 이게 한 번에 뭐 5단, 6단 변경을 내면은 실제 드레일러가 움직여서 톱니바퀴를 이동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돌리는 동시에 이 즉각적으로 이 돌린 만큼 기어가 뭐 5단에서 10단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어박스는 만약에 10단 정도에서 이렇게 달려오다가 이 언덕을 만났을 때 미리 변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에 10단 상태에서 계속 달려가다 중간에 초크가 많이 걸렸을 때 순간적으로 변속을 해주면 뭐 4단이나 5단이나 원하는 단수 변속을 해서 어떤 그 속도에 어떤 영향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전속을 할 때 페달을 잠시 정도 멈춰줘야 된다는 것이 요령입니다. 이것을 숙지하면은 아주 편리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 자전거를 타시던 분들은 처음에 며칠 동안 이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거나 뜻하지 않게 속력을 줄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드레일러 자전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단 넘은 고단에서 다시 출발할 때 이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 기어박스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확 줄었을 때 다시 그 자리에서 전속을 또 저단으로 해서 바로 페달링을 강하게 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내 보이킹하고 하는 거는 빨리 사람을 여기 어디서 서별해야 돼.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개발하다 죽을 것 같은데, 이제 개발 다 못하고 죽을 것 같은데. 나섰다고